안녕하세요. 닥터 성현입니다. 자, 오늘 만나본 고객님께서는 전형적인 남성 머리 형태이신데 앞쪽 라인이 오버존과 이 앞머리 쪽이 모량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M자 탈모라고 우리 하는 이렇게 이마가 움푹 들어간 머리 이마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M자 탈모인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무래도 이런 옆쪽 같은 경우는 볼륨도 잡히고 모발 양이 많다 보니 볼륨이 위에가 살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반대로 지금 옆볼륨을 죽이고 최대한 윗볼륨을 살리고 이런 M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좀 커트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들 잭을 사용하는 방식을 물어보시는데 오늘 잭을 좀 사용해서 커트를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잭에도 사용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두상을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도 일자로 와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빗과 클리퍼가 이렇게 교차되는 시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빗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행된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mm 잭을 이용해서 조금 옆에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베이스는 상고머리 베이스로 클리퍼 라인은 우리 상고 커트했던 모양 그대로 내가 빗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 프린트까지는 넘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라인 같은 경우도 다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 같은 경우도 상고 라인을 생각해서 밑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항상 귀 뒤쪽은 커트가 잘 되지 않으므로 귀를 세척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라인을 좀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살짝 터치로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나, 지금 좌측 같은 경우는 윗머리가 아래로 많이 내려오므로 자칫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분무를 한후 정확하게 파팅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우리가 앞에 라인을 좀 가려줘야 될 머리이기 때문에 잘리면 위험하겠죠. 자, 또 동일하게 9mm로. 가이드와 시술 각도를 동시에 작업을 해주는 원리로서 조금 빠르게 커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똑같이 두상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냥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클리퍼 잭으로 이용해서 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자를 양이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동일하게 상고머리 라인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그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턱지는 곳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링으로.
탁진한 라인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자, 지금 1차적으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볼륨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옆 볼륨이 줄다 보니 위에 지금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 더 결안형에 가까운 얼굴 형태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보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오보전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오보전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탈모에 있다 보니 이 한올 머리가 중요해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체를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쏟아지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M자 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머리 기장을 최대한 조금 줄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마가 들어간 지점과 나온 지점에서 그 사이점을 찾아서 앞머리 라인을 줄이고 이 오보전에 있는 윗머리를 앞머리 하 시켜주는 방식이 미용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오보전 같은 경우는 길게 내리기보다도 살짝 층을 줘서 조금 위에서 볼륨이 쌓이고, 그리고 윗머리를 앞머리화 시켜서 짧은 기장을 만든가 동시에 무게 중심을 다 이 M자 부분으로 모아서 가장 비어있는 부분을 꽉 채울 수 있게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잡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풍성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그래도 살짝의 볼륨감과 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장 정리를 하고, 자, 거울을 보고 조금 더 내가 잘라야 될지 살려야 될지 잘 판단을 하여 볼륨이 살 수 있는 길이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정도 볼륨감이면, 길이감이면 조금 그래도 너무 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거울을 보니까 아까보다 그래도 원활하게 확실히 내 기장을 조금 줄였다라는 이유로만으로도, 자, 좀 더 줄여볼게요. 이 오보전 머리를 마냥 그냥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더욱더 볼륨이 줄음과 동시에 머리가 살지 않아서, 자, 지금마도 조금 더 볼륨감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뒤에서 다시 피봇으로 연결. 항상 내가 디자인한 구간은 내가 마지막에 잘랐던 구간과 연결이 되어야 되므로 다시 한번 윗머리와 뒷머리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보전에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가이드라인 잡고 다시 뒤쪽과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자, 위에서는 볼륨을 좀 살리기 위해서 들고 머리를 잘랐으므로 이제부터는 다시 조금 다운될 수 있게끔, 왜냐면 M자 부분을 가려줘야 하니까 다시 조금 각도를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M자 있는 부분, 윗머리를 앞머리화 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오보전에 있는 머리를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고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는 앞머리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진행이 조금 그래도 많이 되신 편이긴 하세요. 아주 심하지 않지만 이 선과 앞머리 가장 아래에 심겨져 있는 머리선 사이점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파팅을 나눠서, 자, 앞머리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머리 라인을 디자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본 것처럼 중앙 부분만 머리가 길고 양쪽에 모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인도 마냥 앞으로 머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라인을 정리하여 앞머리 페이스 라인의 무게감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라인은 짧은 기장에서 너무 일자인 기장보다는 살짝 옆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거므로 옆으로 길어지게끔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길이를 본 다음에 앞머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항상 내가 생각하는 기장보다 조금 더 길게 커트를 해봐서 확인한 후 다시 진행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너무 짧아지면 또 안 되므로 저는 이 정도 기장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거울로 확인을 해봤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자, 각도를 다운시켜서 좌측이 조금 더 길어지야 우측이 길어지게끔 커트를 할 거므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하여 최대한 코너에 있는 머리를 살릴 수 있게끔, 자, 그러나선 다시 끝머리를 연결. 자, 반대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가이드는 항상 M자 부분의 끝난 지점. 자, 짧아지니 모량이 조금 차고 있어요. 다시 원래 윗머리였던 부분을 앞머리를 이용하여 커트를 하기 때문에 앞머리로 조금 더 모량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다운 시키지 않고 각도는 자연 시술각 살짝만 더 들어서 아주 미묘한 층만 형성되게끔 조금씩만 더 들면서 레이프트업 하여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부분 체크. 또 반대편. 브런트의 딱딱한 느낌보다는 포인트 커트로 살짝씩 끝라인이 인위적이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머리에 의식한 나머지 브런트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자, 이제는 마지막 오버존과 다시 앞머리 연결하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머리, 윗머리 확인 후 중앙에 있는 머리는 모두 커트해줘도 문제가 없는 머리카락입니다. 자, 앞머리, 윗머리 확인 후 중앙에 있는 머리.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결을 할 시에도 온더베이스 자기 자리에서 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모량이 짧아질 일이 생기므로 머리를 옆으로 밀어서 사이드 베이스의 개념으로 밀어서 끝머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이 M자인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마찬가지로 제가 머리를 밀어서 끝머리만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실루엣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머리 이제 무게만 오히려 살짝만 더 제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트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제 질감 처리를 튜닝 커리로 모량이 뭉치는 곳에서만 살짝씩. 자, 모량이 머리 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M자 탈모라고 해서 M자 머리라고 해서 질감 처리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뭉치는 곳은 줄이고 질감 처리를 하지 않을 곳은 건너뛰고 하여 모발 양을 평균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중요하십니다. 자, 무작정 머리 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질감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뒷볼륨도 좀 살릴 수 있게끔 이너 튜닝 위주로, 자, 그라데이션으로 빠지면서 질감 처리가 되는 원리, 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는 작업이 왜 이루어지는지 다 눈치를 채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모량이 많은 곳은 루트 튜닝, 뿌리 쪽을 작업에 들어가서 모량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항상 질감 처리는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어디를 더 들어가고 어디를 조금 더 적게 들어갈지. 자, 윗머리 같은 경우는 모량이 괜찮으세요. 자, 앞쪽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조금 더 자연스러움이 생기라고 잘라보겠습니다. 자, 좀 느낌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쵸? 네, 커트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드라이나 샴푸 작업 없이 커트로만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우리가 드라이나 손질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사이드의 볼륨을 줍고 윗볼륨이 살리면서 앞머리가 조금 더 짧아졌을 뿐인데 모량의 빼곡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품, 평소에 조금 더 제품을 바르고 다니시면 고정력도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슬림한 효과로 좀 더 젊음까지 찾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영상으로 많이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M자 머리, 이마 넓은 분들, 모량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커트로 완성도 있는 커트가 되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